스위칭 하겠습니다. 짧게 해보자. 짧게. 스위칭 전략 좋았죠? 뚫었네. 제가 원래 팔려고 했던 지점을 뚫으면서 갑자기 봉이 엄청 강해졌습니다. 가자! 아, 황기야. 매도 들어가겠습니다. 매도 총 3개 약태였습니다. 자, 본장 준비하세요. 일단 저 3계약 중에 한 계약은 털고 싶은데 한 계약은 84원에 걸어놓겠습니다. 우선 자, 다녀오십시오. 한 계약은 털었습니다. 이거 많이 내려갈 것 같은데 100원 초입까지는 가겠죠. 왜? 왜 그러는데? 와, 여기서 탈출했는데 이게 올라간다고? 와, 이게 말려 올라가는데 진짜 화날 것 같은데? 여기서 막혀야지. 여기서 막혀야지. 됐다. 와, 익절. 익절 나있다. 한계약은. 한계약 들고 있자, 이거는 임마. 뚫라? 뚫라? 뚫어? 뚫었다. 뚫었다? 아직이다, 아직. 아직 힘이 없습니다. 더 내려가자. 힘이 없네. 저항을 강하게 받는 건지, 힘이 없는 건지. 한번 뚫기만 하면 쭉 내려갈 것 같은데. 이거 스위칭 할까 말까 지금 이빨 고민 중입니다. 아, 봉은 긴데 힘이 있는 봉이 아니라가지고 이거 스위칭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벌이랑이 맞물린 봉이어야 뭐 의미가 있는데. 스위칭 하겠습니다. 짧게 해보자. 짧게. 스위칭 전략 좋았죠? 뚫었네. 제가 원래 팔려고 했던 지점을 뚫으면서 갑자기 봉이 엄청 강해졌습니다. 가자! 청산하겠습니다. 짧게 막는다 했습니다. 짧게 먹기 나이스.